이 시간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서부터 11절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서부터 1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를 믿으라라는 명령과 함께 왜 예수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제 다 했다. 내가 할 바 다 했다. 나는 고백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고 명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압축하고 정리하여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할까 할 때에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과연 만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죠. 모든 복을 예수의 것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시고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최대한으로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단순히 그것을 연단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을 우리가 받아낼 뿐만 아니라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그 축복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써서 우리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뒤에 성경은 그 모든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마치 보물창고를 열고 그 창고 문을 열고 그 복을 꺼내다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해주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원리를 깨달아서 몸에 숙지하고 있고 숙달해야 되고 있고 그래서 삶으로 그 원리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에서 그 믿음 그대로 살아서 그 믿음의 좋은 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믿어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지 결코 그 자녀는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다른 왕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복을 함께 누려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대 아사 왕을 살펴보면 아사 왕이 믿음의 위협을 보여주고 위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성숙 단계에서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저렇게 하리라. 그러면 저렇게 해서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만한 백성,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복을 넘치도록 주는 그 백성,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준비된 왕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왕이 되고 되자마자 꺼내다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거라. 죽을 때까지 확신해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삶 전체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주면 저렇게 좋은 것이라면 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인격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탄탄하게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편벽됨이 없다. 근거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다. 감정대로 쏠리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벌을 주시겠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씀대로 한 것과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주시기도 하고 적은 상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벌을 집행하시기도 하고 적게 집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권한으로 기회를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각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섬겼는가, 그리고 이 섭리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삶과 망하는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정해놓으셨는데 그 원리를 알든 모르든 간에 따라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간단히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더 똑바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여 그 믿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있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감당을 하고 내 가정을 감당하고 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탁월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이 보여준 좋은 모범을 보고 본받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그 본보기를 따라서 바르게 처신했습니다. 그 특징을 말하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왕국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강경하게 대했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했던 대로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용감무쌍하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그대로 행하라.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장부로서 용감무쌍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용감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왕이 되어서도 왕의 위치에서도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한 일을 보고서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준비되어져 있었던 그대로의 다윗의 원리를 자기로부터 해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을 철폐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아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라고 한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원래 자기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왕궁이죠. 왕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궁에 편안히 거하고 관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만 해도 충분할 텐데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에브라임 산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여호사밧이 그곳을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다.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북왕국의 우상 숭배에 물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복자로서 그 점령지까지 새로 확보한 그 땅까지 직접 찾아갔는데 그 너머는 바로 북왕국과 대치하고 있는 국경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아직 남왕국 유다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찾아갔다.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순행하며 그 백성들을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통치 영역 구석구석까지 위험한 국경지역까지 적대적인 주민들이 있는 곳까지 직접 가서 순행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이 섬겼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돌아오게 하고 라고 했으니까 돌아오게 만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정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성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왕인데 밑에 많은 신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게 만들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성과가 얼마나 컸다. 이거 이전에 여호사밧의 마음을 보니 왕이 이런 정도의 열정을 보여주니 그 밑에 있는 관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 9절에 숨어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견고한 성, 사실은 성마다 재판관을 세웠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당부를 할 때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재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무엇을 조심하느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표준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이 세우는 형식이 되어서 왕이 세우거나 각 지파에서 그 공동체가 세우거나 했을 때에 사람이 세웠으니 그 세워준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기득권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우신 그 법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라고 축복을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해야 되며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재판에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처결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왕권으로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도 너희를 흔들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를 보고 왕의 권세를 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의 비유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들은 얼마나 그 믿음이 탁월해야 되겠습니까? 자,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그러면 바로 재판하라? 아니죠. 저희를 경계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 원고와 피고를 놓고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말씀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저희에게 먼저 경계하여 오히려 스스로 돌아보고 이거 정말 재판할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라.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그를 무조건 재판에 올려가지고 괴롭힌다. 그래서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어떤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경계해야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하지 아니하면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억지로 송사하여 유무죄를 따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재판관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죄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 재판 전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체계를 만들어야겠죠. 정비를 해야겠죠. 유지해야겠죠. 새로운 재판관을 계속 발굴을 하고 미래의 재판관을 양육을 해야 되겠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아가 다스리고 이 남왕국은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유다지파로 만들어졌으니 유다지파의 어른이 이 왕국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만일 12지파가 그대로 있으면 모든 지파마다 그 지파의 어른이 왕에게 속한 일을 재판하는 최고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왕궁 재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직접 바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잘 처결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왕에게 속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우린 전체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재판의 체계가 어떻게 확립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이디어로 이러한 재판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 절대로 아니죠. 바로 대략 5, 600년 전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정한 유사 제도가 5,600년 뒤에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도 좀 더 확립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그 재판관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선택해서 백성 위에 세운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마음에 확신으로 있고 나는 예수 이름만 이렇게 믿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삶으로 그 경외심이 충분히 드러나서 그 성품이 진실무망한 사람이 된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여 심지어 가난조차도 기꺼이 선택하고 고통을 겪을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을 빼내서 선택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양육된 공동체냐 이거예요. 정말 믿음이 탁월하고 탁월한 믿음대로 행하는 자를 이 교회에서 길러냈느냐, 어디서 믿음 좋은 사람을 빌려다가 세우고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부자 장로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또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세우면 복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죠. 이 교회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들이 커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정말 장로직에 합당한가, 목사직에 합당한가, 이렇게 세우는 공동체인가. 이 내용이 신명기 1장 13절서부터 18절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즉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빙자하여 강제로 주입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하냐 할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 있는 유명한 자라고 할 때 이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말한 제덕이 겸전하고 그래서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 재물을 탐하여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냐면 출세한 사람은 세워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너희의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오십부장으로 선택하면 너희들이 추천한 사람을 내가 임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재판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를 누가 세워요? 그 회중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처결할 때 공정하게 처결하고 타국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나그네에게도 공정하게 판결하여 공평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때에 복된 회중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유사제도, 여호사밧의 제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즉 신명기 1장은 옛날 얘기를 한 겁니다. 40년 전 얘기를 한 거예요. 유사제도를 어떻게 세우게 됐는가. 그런데 이 신명기는 그로부터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한 말이죠. 그래서 18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 정착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건 너희들의 책무다. 너희들의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변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너희의 재판장을 세워야 된다. 너희가 교회를 세웠느냐?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느냐? 직분자를 세워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진실 무망하는 자. 공평하게 일을 처결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너희가 낳고 길러서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워라. 너희의 지도자로 세워라.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신명기 16장 20절에서의 이 당부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을 세우면이라고 하는 것이 18절인데 20절에 무슨 땅을 얻는다는 말이 왜 또 나옵니까? 이것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강성해지고 그 땅이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재판제도 혹은 직분제도를 세워서 이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이 믿음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믿음이 똑바르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믿음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은 이렇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에 합당한 복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큰 복은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새 하는 말로 복음의 협동사업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죠. 그런데 어떤 중요한 사업은 절대로 개인이 못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탁월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탁월한 믿음을 공유해야 되며 내가 이룰 수 있는 탁월성보다도 더 믿음의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키워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어서 정말 큰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안목을 갖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